자, 오늘 최종일 싱글매치 하이라이트 장면들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매치였죠. 프란체스코 몰리너리와 쉐인 로우리의 매치였습니다. 출발부터 몰리너리 선수 오늘 벼르고 왔습니다. 초반 페이스가 몰리너리가 정말 무서웠습니다. 첫 번째 버디로 출발해서 원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. 네. 중반까지 3업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로우리가 잘 추격을 해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무승부까지 무승부가 이어졌죠. 이 컨디션 상으로는 쉐인 로우리 선수가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역시 이 골프는 스포츠는 정신력이에요. 네. 하지만 이제 이 중후반 몰리너리의 집중력은 살아났고요. 반면 로우리 선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나왔죠. 아무리 뭐 물론 정신력이 우월하다고 해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은 선수 입장에서는 이 프란체스코 몰리너리 선수와 같이 오늘 정말 환상적인 샷 감각을 자랑한 선수와 같이 플레이 됐을 때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고요.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홀을 내주고 말았습니다. 16번 홀을 몰리너리가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 16번 홀에서 첫 번째 매치는 승부가 갈렸습니다. 자,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 아일랜드 팀 단장인 플리드우드와 토마스 피터로스의 승부였습니다. 거의 뭐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들이고 또 세계 랭킹도 플리드우드는 24위 그리고 피터스 선수는 38위로 최근에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 선수들이고요. 초반에 이제 아쉽게 빗나갔던 퍼팅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플리드우드가 저 퍼팅을 기점으로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. 플리드우드 선수도 역시 그런 무결점 플레이를 나왔었고 피터 선수는 막판에 그래도 조금 뒤집음 보여줬지만 그 흐름이 모든 게 또 타미 플레이우드 선수에게 갔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6번 홀에서의 파퍼도 빗나가게 되면서 역시나 좀 일찌감치 승부가 결정됐던 두 번째 매치였습니다. 이 싱글 매치에서는 이 초반 세 선수, 세 팀의 매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또 지배하게 되거든요. 이 세 번째 조죠? 네. 이제 세 번째 조 앙투앙 로즈노와 티럴 해튼의 승부였습니다. 자, 이쪽은 이제 해튼 선수 쪽으로 좀 승부가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어요. 로즈노 선수가 정말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샷의 실수도 그렇고 퍼팅의 실수도 이렇게 발생을 그렇죠. 했었습니다. 초반에는 어느 정도 버텨나갔지만 이 중반 실수로 3업 이상 벌어지기 시작한 후부터는 로즈노 선수가 좀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말았습니다. 이 퍼스를 성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매치를 따내는 걸 확정 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퍼스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멋진 벙커샷까지. 물론 이제 트레튼 선수가 이 매치를 따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설명을 하면 앙톤 로즈 선수의 부진으로 매치가 그대로 그냥 트레튼에게 주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. 네. 자, 이렇게 중요할 수 있었던 3번 매치까지의 승부는 좀 빠르게 났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매치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스트라카 선수가 있던 매치 8번이었죠. 저 이 유럽 대륙 선수 중에 이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가 세계 랭킹 27위의 스트라카 선수이고요. 138위의 리언 퍼거슨 선수. 작년도 DP월드 투어에서 2승이나 거머쥔 선수인데요. 하지만 스트라카 선수가 3 포인트 차이를 보여주면서 화면에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멋진 플레이를 선보였어요. 저 막판에 또 이제 14번 홀에 세이브를 하면서 일찌감치 본드를 마무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우승컵 순간을 확정 지었던 매치는 바로 이 매치 6였습니다. 아디안 메론크와 칼럼 싱크인의 승부였습니다. 뭐 두 선수 모두 뭐 멍군 장군 오가면서 16번 홀에서도 이제 눈물 잃은 상태. 메론크가 상당히 날카로운 아이언샷으로 기대 주변까지 공을 보냈었고요. 16번 홀에서 홀 정중앙으로 정확히 떨어지는 멋진 퍼팅. 그리고 이제 17번 홀에서 끝내지 못한 상태로 18번 홀에 들어오기도 했었는데요. 와, 히어로컵 순간을 확정짓는 버디 퍼시 이런 퍼시였어요. 모두의 앞에서 또 이 퍼스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 겁니다. 네.
뭔가 이제 좋은 일을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봤을 때 더 그 네. 의미가 확대가 되는데 자 감작은 과연 또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고요. 자 그리고 역시나 오늘 자주 만나보지 못했지만 매치 10에 있던 비도밀 리우치와 리초드 맨셀의 승부로 등장했습니다. 저 18번호까지 가진 않았고 15번호에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밀리우치 선수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열정적인 맨셀 선수를 압도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 홀에 맨셀이 멋진 퍼팅 시도를 해봤지만 밀리우치가 큰 차이로 이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최종일 싱글 매치 결과입니다. 전체 포인트 상으로는 14.5포인트 대 10.5포인트 13점을 획득하면 되는 대회에서 유럽연합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양팀 캡틴들이 모두 이틀 연속 웃을 수 있었던 대회였고요. 사이사이에 이제 선수들이 역시 과감한 샷들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면서 보는 눈이 좀 즐거웠던 상황이었어요. 이 매치플레이에서 특히 싱글 매치 20명의 선수 10개의 매치가 있는 상황에 단 하나의 그 비기는 매치가 없었다는 게 저는 정말 참 놀랍습니다. 네. 그만큼 선수들이 개개인의 이기겠다는 그런 집중력과 집념으로 이번 이 첫 번째 히로컵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 굉장히 또 이 모든 관계자들과 선수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